지난 5년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태풍 발생 횟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난해는 2개, 그리고 2021년에는 3개가 생겼죠. 5월 중순까지 두세 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게 보통인데 올해는 아직 1호 태풍도 없습니다. 1951년 이후 지금까지 74년간 이런 해는 올해를 포함해서 총 7번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죠. 7번 중에 6번은 모두 엘니뇨가 발달했다 약화되는 엘니뇨 쇠퇴기에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비구름의 위치를 추적한 영상인데요. 파란색은 증가하고 붉은색은 감소한 곳입니다. 엘니뇨 쇠퇴기인 지금 인도양에는 이렇게 많은 비구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발원지인 서태평양은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이 줄어서 태풍이 안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여름에도 지속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양 지역, 이 지역에서 여전히 그 대류활동이 강하고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따뜻하고. 이렇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서쪽으로 강하게 확장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와 폭우구름의 위력이 강해지고 출현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장마 기간뿐만 아니라 7월 뭐 하순까지 또 8월 달에도 비가 좀 많이 강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입니다. 기후변화로 기류가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 때문에 북쪽 한기가 이전보다 자주 남쪽으로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기류들이 좀 정체되면서 한기가 좀 내려온다면 그것들이 또 충돌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심각한 폭우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에는 한반도 주변의 수온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예측한 올여름 수온인데요. 동해와 서해, 남해가 붉은색으로 예년보다 1도에서 1.5도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다로부터 더 많은 수증기가 내륙까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좀 빠르게 고수온 주의보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집중호우라든지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습도도 높은 찜통형 폭염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태풍은 서태평양이 달아오르는 8, 9월에 집중 발생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어린이날 제주도 한라산에는 949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5월 비로는 관측 이후 신기록입니다. 전남 보성과 경남 남해에도 2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여름에나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집중호우인데요. 지금 5월 초에 발생을 했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당시 한반도로 유입된 수증기의 모습입니다. 중국 남부와 서태평양으로부터 막대한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대기의 강이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흘렀다고 말합니다. 대기의 강은 아열대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로 기록적인 폭우를 일으킵니다. 중국 남부에 토네이도를 동반한 집중호우를 만든 대기강의 일부였던 수증기가 한반도로 접근하는 저기압에 따라서 급격히 우리나라로 수송되면서 집중호우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대기의 강이 범람한 이유, 인도양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최근 인공위성이 분석한 인도양의 수온입니다. 서인도양이 특히 높은데 엘니뇨 막바지에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구름을 추적한 영상을 겹쳐봤습니다. 파란색이 비구름이 몰린 곳, 붉은색은 사라진 곳입니다. 서인도양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아프리카 동부 케냐 등지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태국은 체감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그 여파는 중국 남부와 한반도로 이어졌습니다. 비구름이 집중된 광둥성 등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대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고 막대한 수증기가 우리나라까지 유입돼 기록적인 5월 폭우가 쏟아졌다는 분석입니다.
1차 반응으로 동남아시아의 폭염, 2차 반응으로 중국 남부,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의 어떤 강우 현상,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될수 있는 거죠. 전국 곳곳이 30도를 오르내리며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된 지난달에 이어 기후변화로 증가한 대기 중 수증기는 5월 강우량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은 2020년과 비슷하게 올 여름에도 아주 강력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험한 봄에 이어 무서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